군산 송전타 피해 주민들과 한전이 보상을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보상 기준의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한 데다 이마저도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상 논란이 있는 군산 일대 송전선로의 전압은 34만 5천 볼트. 법적으로는 송전선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있는 마을들이 협상과 보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송전선 700m 밖에 있던 상당수 마을들을 옥구협상단의 이름으로 보상했습니다. 그 결과 멀게는 4km 떨어진 마을까지 수억 원 상당의 직간접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전은 법보다는 자체 내규를 근거로 보상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옥구협상단 같은 경우는 좀 별개로 좀 보는 거죠. 다들 거기가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반면 법으로 규정한 700m 이내의 실제 피해 마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거리상도 자 요거는 200m고 저거는 700m면 200m 있는 쪽은 더 주고 700m 덜 주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700m의 근거도 모호한 상황.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조차도 과학적이거나 의학적 검증을 거친 기준이 아닌 단지 정치적 타협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건강권이라든지. 그건 모르겠고 700m, 1000m 정해졌던 거는 그냥 의원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충제는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고전압의 송변전 시설은 산업단지 등 국가기관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군산이나 경남 밀양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주먹구구식의 기준 설정과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집행이 오히려 주민과의 마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